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역사에 관련된 문헌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이 동영상을 만들고 있는데요. 매일경제 기사인데 임진왜란을 겪은 양반 오희문이라는 분이 기록한 16세기 조선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 임진왜란이 1592년에 그쵸 발생했죠. 근데 지금 이 책이 지금 이거 뭐 필사가 돼 있는 이런 직접 쓰신 것 같습니다. 예, 국립진주박물관이 오희문의 난중일기 쇠미록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쇠미록이래요. 쇠미록. 쇠미록 전시회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조선 중기의 양반이고요. 9년 3개월 동안 1591년부터 1601년까지 매일 거의 매일 일기 쓰셨답니다. 그러니까 일기를 이렇게 딱 이렇게 자신의 어떤 그런 생활 같은 거를 이렇게 기록해 놓는 것이 굉장히 나중에 큰 역사적 자료가 될 수 있어요. 네. 자, 그래서 그게, 뭐, 어쨌든, 이게 다, 그런, 전시회 소식인데요. 여기는 쇠미록에 관련된 좀 그런 게 별로 없어서, 제가, 위키에서 좀 찾아봤습니다. 내용이 어떤 건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어쨌든 이게, 조선시대 선조 때 선비였던 오희문. 예, 피난길에 올라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낸 9년 3개월간의 매일의 일상을 남긴 피난일기다. 야, 그래서, 쇠미록이라는 제목은, 시경에 나오는 문구를 땄다. 그래서 누구보다 초라한 것은 여기저기 객지를 떠도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여기서 나왔구나. 쇠미라는 게, 그죠? 야, 그렇군요. 그러니까 떠도는 사람의 지금 한이 서린 그런 일기란 뜻입니다. 그죠? 대표적인 피란일기로 뽑히고 난중일기 징비록과 함께 임진왜란 시기 3대 사찬사서, 그러니까 사찬이라는 건 개인적으로 편찬했다는 거겠죠? 대한민국 보물이고요. 1096호로 지정돼 있다네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쭉 담아 있는데 내용을 볼까요? 저자인 오희문은 왜고노비의 신공을 받으러 한양을 떠나서 1592년 전라도 장수현에서 머물고 있다가 밀려오는 왜군을 피해서 장수 아속과 함께 영취산의 석천사로 피난하게 되었다. 절로 피난했네요, 그죠? 그 이후 12년간의 피난 생활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갈 때까지 일기를 썼는데,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이 석천사라는 곳에서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희문과 그의 가족이 전라도 장수와 충청도 홍주, 임천, 아산 및 강원도 평강 등지에서 피난 생활을 하면서 겪었던 여러 사건들이 중심이 됐다. 그리고 전쟁이 발발했던 때에 그 인근에서 벌어진 전투 상황에 대해서 상세히 언급하고 있다. 자기 가족 이야기도 있고 그 다음에 사회적인 이야기도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료인 것 같죠. 네. 또한 노모를 모시러 전라도 영암과 태안에 다녀오면서 그가 보고 느꼈던 전쟁 중에 사회상을 낱낱이 기록하고 있다. 야, 영암은 우리 집에서 가까운데, 그죠? 그 외에도 저자의 처남과 사위 및 아들을 비롯한 친지들이 여러 고을의 수령으로 재임하였기 때문에 그들을 방문해서 들은 각 지방 고을의 현황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서술하고 있다. 근데 여기 지금 아들, 큰아들 오윤겸이라는 분이 영의정을 지냈던 대단한 사람인가 봐요. 나와 있을 텐데. 그래서 어쨌든, 예. 그리고 쇠미록은 피난일기인 동시에 일상생활일기로 일상생활에 관한 다양한 기록들 또한 많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니까 민속사 같은 거 할 때도, 그죠? 민속사 연구에도 중요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제사를 지내는 방법, 그 다음에 손님 접대하는 방법, 그 다음에 각종 교환 경제, 물품 수수 등의 모습, 각종 오락과 여가 생활. 야, 재밌겠다, 이거, 그죠? 그래서, 오희문은 고통스러운 피난 와중에서도 조상에 대한 제사를 각별히 지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 해마다 제사를 지낸 횟수가 엄청나네요. 1년에 17회, 22회, 거의 뭐 매달 보는, 매달에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 했네, 그죠? 와, 28회. 주로 상막리에, 천신리에, 기타 기재와 다리에, 시제 등을 지냈다. 그래서 형편이 힘들어서 끼니조차 해결할 수 없어서 반갱. 예. 밥과 국만으로 예를 올리기도 하고요. 또 제수를 마련하기 위해서 재물을 구걸을 하기도 한다. 야, 진짜 제사를 엄청 그거네, 챙기네.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제사를 지내려 한 이유는 돌아가신 부모님의 명복을 빌어줄 사람이 오희문 외에는 없었다. 당시 유교사회니까, 그죠? 그래서 어쨌든, 자기 혼자서 지금 자기, 달리 제사를 지낸 사람이 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었는데, 1600년에 오충일의 집에서 제사를 지낸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야 멈췄다고 하네요. 힘들었나 봅니다. 그죠? 힘드셨나 봐요. 이에 따라서 쇠미록에서는
1500년대 후기 우리나라의 제사 예식과 준비 과정, 차례 방법 등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한 집안 노비들이 전란의 혼란을 틈타서 달아난 일을 기록하면서 분노하면서도 피란 중에 죽은 노비들은 없는 살림을 털어서라도 장례를 치러주려고 노력하는 등 조선 중기 노비 제도에 대해서 많은 시사점을 남긴다.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 노비들이 도망간 것에 대해서는 분노를 하면서도 또 이렇게 죽은 것에 대해서는 이제 예를 다해서 장례를 치러주려고 했다 이런 게 있어요. 약간 이중적인 태도를 볼 수 있네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쇠미록에는 피란기에 스트레스를 잊기 위한 여가 생활 모습도 담겨져 있다. 승경도와 바둑, 장기, 쌍욕, 예, 이런 거 다 뭔지 모르겠네. 그죠? 근데 정경도를 던져서 승부 내기 위해서 종이를 놀았다. 윷놀이 뭐 이런 건가? 그죠? 그리고 마을에 여러 소년들이 다 모여서 종정도를 노는데 맨 끝에 있는 자는 먹으로 두 눈을 그려서 웃음의 자료로 삼았다. 재밌네. 그죠? 뭔가 이렇게 벌칙 게임 같은 건가 보죠? 그 다음에 또 보면 여러 종정도라는 게 그런 건가 봐요. 웃음거리로 삼았다 하면서 사람들 그죠? 서로 이렇게 얼굴에 뭐 그린 다음에 뭐 그죠? 이렇게 낙서하는 뭐 이런 건가 보죠? 그 다음에 두부를 먹고 바둑도 뒀다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뭐 마을의 젊은이들 어른이 다 모여서 바둑을 두거나 종정도를 놀거나 장기를 두거나 쌍욕도 놀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기에 끔찍한 기록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걸식자나 저 거지들이나 굶어 죽은 사람,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기까지 했다는 그런 기록. 아유 잔인합니다. 전란으로 인한 피란민들의 고통스러운 삶, 그 다음에 군사 징발과 군량 조달로 인한 백성들이 몰락하는 것, 처와 자식을 버리고 도망한 아버지, 자식을 버리고 달아난 어머니, 죽은 어머니의 젖을 만지면서 우는 아이나, 그 다음에 또 전염병이나 또 배고픔으로 떼죽음 당한 사람들, 싸우지도 않고 밥만 축내는 무능한 의병, 그 다음에 또 곽재우 같은 유능한 의병들의 기록도 있고요. 또 외놈들의 잔인한 살인, 방화, 약탈, 강간 행위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명군의 무지한 약탈과 행패. 이 자식들은 우리 도와주러 와가지고 이게 그냥 예, 그렇다, 어떤 이런 거. 그래서 여러분, 이런 그 기록들이 있는데, 와, 여기서 이것도 한번 볼까요? 두 번째 기사. 길에서 굶어 죽은 시체를 거적으로 말아서 덮어둔 것을 보았는데, 그 곁에 두 아이가 앉아서 울고 있다. 하, 누가 돌아가셨나 보죠. 물었더니 그 어미라 한다. 어제 병으로 죽었는데, 그 뼈를 묻으려 해도, 비단 제 힘으로 옮길 수 없을 뿐 아니라, 아이들이, 그죠? 아이들이 힘이 없, 저 배가 고픈데다가 또 어리니까 에? 또 땅을 팔 도구를 얻을 수가 없다고 한다. 조금 있다가 나무를 캐는 여인이 광주리에 호미를 가지고 지나가므로 두 아이가 말하기를 그 호미를 얻으면 땅을 파고 묻을 수 있다고 한다. 슬픔과 탄식스러움을 이길 수가 없다. 야,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 이 어린 아이들이 그쵸, 엄마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이런데 어떻게 잘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그죠? 아, 참.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첫 번째 이 기사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큰 소리로 통곡하고 있고 여인 하나는 길가에 앉아서 역시 얼굴을 가리고 슬피해 울고 있었다. 그래서 괴이에서 그 까닭을 물어보니 지금 내 남편이 우리 모자를 버리고 갔다. 아이고 진짜 전쟁터에서 아이를 버리고 가족을 버리고 도망가는 거죠. 무엇 때문에 버리고 갔냐고 물었더니 대답하기를 세 사람이 떠돌면서 걸식했는데 이제는 더 빌어먹을 곳이 없어서 장차 굶어 죽게 되었으므로 내 남편이 우리 모자를 버리고 갔으니 우리 모자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어서 우는 것이다. 슬프다. 창생이 장차 다 없어지고 하나도 남지 않으려는가. 이런 거 있고, 그렇죠. 아, 그 다음에 여기는 또 그런 이야기도 있네요. 인육, 그죠. 식인 행위에 대한. 영남과 경기에서는 사람들이 서로 잡아먹는 일이 많아서 심지어 육촌의 친척도 죽여가지고 씹어먹는다 하기에 항상 상처받지 못하고 했더니 이제 다시 들으니 서울 근처에서 전일에는 비록 한두 대의 쌀을 가진 자라도 죽이고 빼앗는데 근일에는 사람이 혼자 가면 쫓아서라도 죽여놓고 먹는다. 야 진짜 끔찍한. 그러니까 이게 진짜 얼마나 끔찍한 이야기입니까, 그죠? 아 진짜. 그래서 이렇게 지금 번역된 것도 나와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야 이거 진짜 아주 소중한 자료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전쟁 같은 건 이제 다시는 벌어지지 말아야, 이 땅에서, 그죠? 다시는 벌어지지 말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항상 하면서요. 오늘, 쇠미록에 대한 내용을 마치도록 하고, 내일 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